e스포츠 월드컵으로 가는 길 드림핵 달라스 중계로 인사드립니다. 스피릿의 리버더 K. 네, 사우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6 먼저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은 스트리트 파이터 6고요. 내일은 네. 테켄 8.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 월요일이 되겠죠. 월요일에 스트리트 파이터 6 탑 8과 테켄 8 탑 8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탑 8도 탑 8인데 네. 드림핵 달라스는 8강 안에 들면 e스포츠 월드컵 진출거리 확보가 됩니다. 무려 8명. 그렇습니다. 네. 8명이면 지난번에 에보재팬보다 그 수가 많습니다. 네, 에보재팬이 탑6였고 네. 이번 달라스 그리고 이제 드림핵 서머가 한 번 더 있는데 예, 그 두 토너먼트가 탑8이 EWC 이제 진출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경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제 e스포츠 월드컵 본선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선수들한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할 수 있어서 맞습니다. 8강보다는 이제 오늘 예선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드림핵 같은 경우에 이번 달라스 예. 같은 경우도 상금이 5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개요가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다양한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상금 같은 경우에도 라이프 체인징 프라이즈 머니라고 자신 있게 표시를 했습니다. 네. 삶을 바꿀 수 있는 상금 규모다. 저도 바꾸고 싶어요. 네. 바꾸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 격투 게임인 스트리트 파이터 6와 철권의 경우도 총 상금 100만 원씩이 각각 책정되어 있고요. 그 예선 토너먼트인 오늘 드림핵 달러스 같은 경우에는 총 상금 5만 달러로 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클럽 챔피언십이랑 뭐 개인전이랑 따로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클럽들도 참여를 하니까 지금 뭐 최근에 예, 많은 격투 게이머들이 프로 입단을 하고 있는데 EWC를 조준한 구단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네네. 예, 앞으로도 그런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8월에 진행을 하는 본선은 8월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경기 일단 준비되고 있습니다. 차토와 CP컵 선수군요. 네. 오늘 그 뭐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는 한국 선수 있냐 없냐 궁금하실 텐데 두 명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레샤 선수와 NL 선수 있고요. 네. 뭐 기다려 보시면은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첫 번째 경기 굉장히 빠르게 준비됐습니다. 만나보죠. 릴리와 줄이에요. 매치업 자체는 릴리 쪽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게다가 이제 모던 릴리라서 네. 뭐 반응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단을 계속 허용하고 있고요. 스파이어로 들어가서 일단 한번 잡아주고요. 윈드 거리 조절을 예. 좀 잘해주고 있는 두 선수예요. 컵 선수도 상대가 모던이라서 좀 많이 거리 조절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비볐고요. 장풍을 안 던지고 있죠. 번아웃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들어가기엔 조금 불편하니까 네. 오는 것들을 받아 쳐주기 위한 네, 그런 조절들을 좀 해주고 있고요. 와, 양양양 써주고요. 네. 위드 모았습니다. 보정을 많이 받아서 데미지는 크지 않지만 지금 차토 선수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많이 성공시켰고요. 자풀 다시 한번 스파이어 일단 밀어주고 있는 CP컵 점프 공격부터 잘 들어갔습니다. 역전도 바라볼 수 있겠는데요. 잡히지 않는 자체는 나쁘지 않죠. 네. 두 번 대시 굉장히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데 점프 공격 그러나 대공을 커트하면서 역시나 무던입니다. 깔끔한 대공 무던에게 대공을 의심하지 말라. 그렇죠. 이제 버튼 하나로 나가기 때문에 강손 연거푸 두 번 내밀어줬던 차토입니다. 릴리의 안장강손도 이제 거리에 따라서 퍼니쉬가 가능하긴 한데 트레이닝이 돼 있어야 돼요. 중손 찔러주고 점프 공격 이번에는 대공을 치지 못했습니다. 드라이브러쉬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아주네요. 커머리 잡기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CP컵 선수가 제자리 점프 같은 걸로 한 번 정도 대응해 줄 수 있겠습니다. 또 했어요. 방금은 굉장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번아웃 노려주고 있는 CP컵. 이거 3레벨이 차서 마무리가 되겠죠. 2레벨로 또 이어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SA 2레벨은 OD 기술에서 캔슬이 된다. 네.
마지막에도 깔끔한 콤보로 마무리 시켰고, 선수들을 비추는 카메라가 비싼 겁니다. 딱 봐도 깔끔하죠. 네, 이제 가격이 나가는 그런 화면이에요. 느낌이. 예. 점프 공격. 차포 선수가 한 번씩 기본기를 허치는데 그런 부분이 퍼니쉬가 되지 않으면은 CP컵 선수 공격 기회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점프도 안 통하고. 아, 윈드가 거리가 생각보다 상당히 좀 긴 편이죠. 네. 약발 비벼주고요. 유리기 때문에 이게 릴리가 공격을 하도록 냅두면 이제 끝이 없기 때문에. 저 번아웃 상황에서 많이 몰아쳐야 될 텐데요. 아, 중손 굉장히 까다로운 기본기입니다. 저것만으로도 이제 굉장히 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빠르게 임팩트 대공 커트 잘해줬고, 일단 천천히 한번 질러주고 있는 CP컵이에요. 약속 커트 잘했고, 이런 것들은 네. 드라이브 러쉬로 따라가주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들에 대한 캐치를 많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스파이어로 들어오고 있어서 제자리 점프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노려봐야 될 텐데, 이러면 번아웃이죠. 아, 큰일 났죠. 이거는 네. 점프를 해도 대공을 보고 있을 것이고, 3레벨도 없어가지고 방금 SA 못 썼고, 네. 차토는 3레벨 있고, 가드 데미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번아웃을 만들긴 했는데 가드 데미지라도 노려줄 수 있으면. 아. 마무리 시키면서 차토가 결국에는 승리 가져오네요. 세트스코 2대0으로 차토 선수의 승리로 드림액 달라스의 첫 번째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상당히 공을 들였네요. 지금 보니까 앞에 LED 스크린 쫙 깔아놓고 무대도 상당히 좀 공을 들인 느낌이네요. 지금 눈에 보이는 스크린만 많죠. 한 4개 정도. 그리고 저 경기 앞에도 경기석 앞에도 네. 저기 다 스크린인 것 같거든요. 방금 캐릭터 뜨고 이런 거 보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공을 들였다. 정말 잘 꾸며놨는데, 이 스트리트 파이터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e스포츠 월드컵 종목이기 때문에 네. 네, 상당히 많이 공이 들어간 무대 구성입니다. 오늘 드림액 달라스 스트리트 파이터 6고요 오늘 탑8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테켄 8 진행해요. 오늘 오전 11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신나시죠? 신납니까? 안 신납니까? 신나시죠? 그렇죠? 오전 11시까지 예정돼 있고 오늘 탑8 나오고요. 탑8이 왜 중요하느냐? e스포츠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진출을 드림액 달라스에서는 8명을 준다. 무려 8명입니다. 그래서 풀경기가 중요하고 탑8에 진출하게 되면 e스포츠 월드컵에 진출을 하게 된다. 뭐 이번 드림액에 걸려있는 상금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e스포츠 월드컵에 가냐 안 가냐. 네.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지난 뭐 에보재팬이라든가 e스포츠 월드컵 시드를 갖고 있는 선수가 탑8에 들었을 경우 이제 후순위로 가게 돼요. 해당 토너먼트에서. 네네네. 그래서 후순위도 한번 선수들이 노려볼 만하고요. 이미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긴 하기 때문에 뭐 메나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고.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순위를 위로 끌어올려놓고 약간 기도 메타를 해봐도 좋은. 누군가 시드권이 있는 사람이 상위라운드에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면 나에게 후순위가 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행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걸 노려보려면은 최소 공동 9위까지는 일단 끌어올려야 된다. 일단 가봐야죠. 일단 네. 가보고 그렇게 일단 오늘 탑8이 진행이 되면 내일은 테켄8의 탑8을 오늘처럼 풀부터 탑8 결정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켄8 같은 경우에도 한국 선수들 상당히 좀 많이 진출해 있고 내일도 뭐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아. 지난 콤보 브레이커 상당히 좀 뜨거운 무대였기 때문에 이번 드림액 달라스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테켄8은 드림액 달라스가 TWT로 치면 이제 챌린저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TWT 포인트도 걸려 있다라는 점. 네, 확실히 e스포츠 월드컵이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가 확실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죠. 예. 예. 그 작년에 게이머세이도 이제 상금 규모로만 따져도 상당히 좀 이슈가 됐는데 네. 이번에 정말 그 제대로 한번 판을 벌려가지고 이번에 뭐 8월에 진행되는 e스포츠 월드컵은 상당한 지금 네, 화제거리입니다. 다음 경기 준비되고 있고요. 크라켄 선수 세뇨르죠. 네. 네. 크라켄 그리고 배드가이네요. 마스 배드가이. 네. 솔 배드가이는 아니고 네. 마스 배드가이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사실 스트리트 파이터는 최근에 빅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 선수들이 지금 게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응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사실은 없었다. 그 자신의 캐릭터의 변경점은 선수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데 남의 캐릭터 변경점까지 다 파악하고 있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네. 실제로 경험적인 측면에서 쌓여있는 뭔가 경험치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전에서 콤보를 좀 레시피를 바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네. 오늘 또 뭐 잠시 준비되는 시간 동안 알려드리면은 이번 드림액 달라스 주요 선수가 뭐 펑크도 있고요. 네. 뭐 히구치, 스네이크 아이즈, 뭐 앵그리버드, 뭐 콤보 브레이커 우승했던 엘차코타이, 아이덤, 미즈하, 뭐 메나, 뿌게라, 노아, 더 프로디지, 뭐 훌리오, 렉스, 페넘, 아쿠아, 뭐 휴먼밤 난리가 났어요. 사실 그 주요 선수를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데 주요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뭐 예. 대부분의 풀에 그냥 그 강자들은 다 포진돼 있다.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음 경기 준비되는 장기 지금 패치 이후에 장기 F의 티어가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리어트 대공 깔끔하고요. 네. 그리고 캔은 좀 티어가 내려온 느낌이거든요. 지금 평가들은 그래요. 캔도 좀 괜찮아진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장기 F에 비해서는 장기 F가 많이 뭐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서서 중발 뭐 얘기를 많이 하고 어머 약간의 미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헤드버트 이미 구성해주고 데미지를 이미 많이 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 확실한 거는 크라켄 선수는 대공을 진짜 잘 보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마지막에도 장기프의 대공이 쉬운 편이잖아요. 레리어트 돌리면 되니까 버튼을 그렇죠? 누르면 되니까 그렇지만 저것도 사실은 인식하고 있지 않으면 버튼 누르는 것도 힘들 타이밍들이 꽤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저게 정가든지 역가든지는 한번 좀 봐야 돼서 그 순간적인 판단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 반응이 안 되고 있어서 이대로 마스 배드가이 선수가 상당히 그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레이어트 2타를 맞췄는데 추가 타를 시도를 안 하고 있고요. 마무리죠. 네. 방금은 2레벨을 막으면서 크라켄 선수가 첫 번째 세트를 먼저 가져왔습니다. 장기 F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나가고 있습니다. 시베리안 하루 그냥 태워버리네요. 익스프레스. 그리고 지금 드라이브 임팩트 반응 안 되는 걸 알고 네. 그대로 써주고 있어요. 이게 격투 게임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임팩트가 계속 통하면은 막을 때까지 반응할 때까지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무언가를 대처를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 써서 이길 수 있는 아주 편한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근데 양양약 승용권도 빗나가면서 헤드봇으로 마무리 매치 포인트네요. 크라켄이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 게다가 매치 포인트까지 돌리고 그냥 게이지 다 써버려요. 이건 사실은 승리를 확신한 네. 세레머니와도 같은 번아웃이다. 방금 파동권의 2레벨이 나왔으면은 네, 계속해서 장풍을 써주네요. 흔들흔들 2레벨 뭐 쏠 수도 있고 아하 방금은 거의 죽음의 위기였는데 네. 일단 이번에는 비껴갔습니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어이? 살짝 아쉽지만 그래도 약발로 워낙 유리했기 때문에 크라켄 선수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체력 차이도 많이 났고요. 그
아무래도 이제 장기애플가 워낙 그 한방 한방 데미지가 괜찮기도 하고 네. 상대했던 켄 선수가 좀 긴장을 했는지 놓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너먼트다. 제가 중계하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격투게임의 재미는 토너먼트에서 완성이 된다. 실력의 여하에 상관없이 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토너먼트에는 한 번씩 참여해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저 뒤에 이제 예. 지금 선수들 준비하고 있는데 왠지 가치쿤 같아요. 어 그러네요. 가치쿤 같아요. 지금 딱 실루엣이 가치쿤이야. 너무 많이 봤다. 네. 가치쿤 상대는 누구지 모르겠어요. 제대로 못 봐서. 예, 선수들이 무대에서 그 경기력을 100% 다 발휘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가치쿤 선수 같은 경우는 이런 무대를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가치쿤이 있는 풀에 제가 알기로 레샤가 있었거든요. 네, 레샤 선수와 같은 그죠? 풀이고요. 그 같은 조에 주목할 만한 선수 중에 또 네. 데스페어 킹 선수가 있습니다. 데스페어 킹. 데스페어 킹. 일단 가치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준비되면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치쿤 맞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뒷모습이 가치쿤이긴 합니다. 예. 예. 뭔가 그의 가치가 느껴져요. 가치쿤의 가치. 우승자의 품격. 우승자 출신이죠. 상대 누굴까요? 가치쿤 맞네요. 역시 로얄 네. 선수군요. 로얄. 로얄 선수. 지금 대진표를 보면은 가치쿤 선수는 시드로 대기 중이었고 로얄 선수가 올라왔네요. 아 만홍이네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쿤의 라시드고요. 로얄 선수의 만홍입니다. 만홍이 패치 이후에도 지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늘 아이덤이 좀 증명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치쿤 선수도 만홍을 좀 사용했었고요. 물론 지금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 바로 질러주면서 일단 구석에 넣고 있는 가치쿤입니다. 잡기 연결. 지금 로얄 선수의 대부분의 시도가 다 무산된 가운데 아 게다가 지금 리커버리 드라이브 리버설 써서 네. 게이지도 많이 소모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에 번아웃을 피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피하고 싶어서 맞았는데 죽음으로 이어졌죠. 맞습니다. 피하고 싶다. 러쉬 강발 후에 콤보. 야 강발 두 번. 점프 잘 떴네요 방금은. 마네주 도레 이스택. 어 반항을 했으면은 좀 위험했는데. 오 이거 어떻게 때려야 돼? 펀치 카운터 네. 아픕니다. 3스택. 네 마네주 도레 한 번 더 스택 쌓아주면서. 4스택. 4스택 쌓으면서 일단은 라운드를 가져왔으니까 일단은 빨간 불 들어왔거든요. 오 대가제. 굉장히 뭐 강력하게 지금 걸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잡기 이우사를 가치쿤 이거 지금 긴장해야 돼요. 한 번 잡으면 네 아닌가요? 아, 그래도 아직 기회 있습니다. 게이지도 많고 스카이 하이 어 1레벨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셋업 아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안전한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조금 아쉬운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가치쿤 선수의 셋업 상황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만홍이 4스택을 쌓는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일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회였습니다. 차라라락 자풀. 중공격 러쉬는 가치쿤 선수가 지금 오디 스피닝 게이지를 써서라도 다 끊어주고 있습니다. 아 리커버리 드라이브 리버설로 번아웃이 돼버려가지고 네. 이 다음 상황도 영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가치쿤 선수가 중간에 버튼을 눌러주고 있어서 좀 기본기가 카운터로 막고는 있지만 마무리죠. 네. 강선 마무리하면서 매치 포인트를 가져오는 것은 가치쿤입니다.
중손 지금 매치 포인트에 0 스택이에요 만홍이. 너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로얄 선수는 꽤 상대가 또 가치쿤이기 때문에 이걸 뚫어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네. 1레벨 있고 2레벨도 찾고 이러면은 뭐 이후사례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 리커버리 드라이브 리버설 쳐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대가제 한 번 이후에는 이렇다 할 데미지가 없고 마무리. 가치쿤의 뭐 스무스한 승리네요. 변수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 만홍에 대한 대책이 확실한 게 초반에 이제 중공격 드라이브 러쉬 이후에 좀 심리전을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오디 스피니 믹서가 유효하게 작용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이제 강제 가드가 아니라면 네. 뭐 중기봉기 이후에 드라이브 러쉬는 무적기로 받아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이제 카운터 치는 게 뭐 지난번에 레드불 쿠미테 예선 같은 데서 보여줬던 뭐 중기봉기 또는 약기봉기로 아예 강제 같은 상황을 만들던가 또는 거기에서 드라이브 임팩트를 아예 심어가지고 너 무적기 쓸 거잖아 라는 굉장히 좀 강력한 플레이를 한번 심어줄 수는 있겠죠. 대신에 뭐 그건 리스크도 좀 센 거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가치쿤 선수의 좋은 경기력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음 경기 또 준비되고 있고요. 잠깐 뭐 중간중간 조금씩 멈추는데 이런 부분들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는 선수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외적으로는 보겠습니다. 그래도 중계진 뒤에 선수들이 바로바로 올라와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상황을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e스포츠 월드컵 8월에 이제 본선 진행을 하고 네. 스트리트 파이터 6와 테켄 8 격투 게임 종목으로서는 그 두 종목이 지금 종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어요. 드림백 달라스는 탑 8만 가도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네. e스포츠 본선 진출권 8장이 걸려 있는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아, PR 발록이었군요. 되게 오랜만에 무대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 PR 발록과 거츠 선수인데 또 만나보죠. PR 발록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활동한 지도 오래됐고 네. 그리고 그간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입니다. 쇼맨십도 있고 좀 무대에서 그렇게 긴장을 많이 안 하는 선수로 기억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스트리트 파이터 6 토너먼트에서 좀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피아 발록 그리고 상대는 거츠입니다. 캐릭터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쿠마가 나올 것 같아요. 아쿠마 블랑카와 아쿠마네요. 자 어느 쪽이죠? 저는 피아 발록이 블랑카를 골랐을 것 같진 않은데 네 맞네요. 피아 발록이 블랑카고 거치가 아쿠마네요. 자 만나보죠. 자 일단 시작은 파동권을 반응하려고 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그 아쿠마 고우키가 출시된 이후에 연구가 상당히 좀 많이 됐고 네. 지금 뭐 픽률이 어마무시합니다. 거의 뭐 지금 랭크 매치는 고우키 세상이에요. 공점프 하단. 자 일단 질러주고요. 중발 밀고 들어가고 있는 거츠 이거 마무리될 수 있어요? 1레벨 있거든요? 차라라락 예. 거츠 강력한데요? 일단 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오는 것은 거츠입니다. 게이지 써서 라운드를 가져오는 선택지도 좋았습니다. 중발 일단 백기호충으로 유리 프레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백기습으로 많이 낚아주고 있네요. 방금은 드랍이긴 한데 예. 그래도 여전히 좋은 상황입니다. 안전한 패턴 보여주고요. 태쉬 한번 장풍을 안 써요. 장풍을 써 와 오버로 이거 마무리지 않나요? 퍼펙트 KO 만들면서 거츠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옵니다. 저게 커맨드 잡기라서 데미지가 나옵니다. 오버로는 상당히 좀 저런 식으로 쓰면
곤란할 수 있어요. 일단 다음 세트가 바로 진행이 됐는데 우선 강발 걱정 상황. 일단 피할 발록이 치고 나옵니다. 아마존 리버런 점프 그냥 가드하고요. 잡기를 노려본 점프였지만 통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백기습을 활용을 정말 잘해주고 있는 거치지만 결과적으로는 체력은 9000이다. 네. 다른 캐릭터보다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 보고 칠 수 있어요. 장풍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리버런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인사. 하지만 콤보는 드랍. 점프. 그냥 강승용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중단은 잘 막았습니다만 그 이후의 상황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오버로예요. 근데 이게 또 허쳤다고 확실하게 캐치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다. 이상하게 저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번아웃? 들기고 서로 번아웃이에요. 2레벨 켜져있기 때문에 1레벨 꽝! 하드 데미지 마무리죠. 예. 네. 자, 이번에는 PR 발록 선수가 세트를 가져오면서 굉장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1대 1. 약간의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세트를 따라간 PR 발록. 와, 공점프 이후에 기본기 내밀 걸 예상한 기본기. 심리가 많이 꼬이고 있는데요. 앞중발도 적재적소에 써주고 있고요. 에어리얼 롤링도 잘 맞추고 있어요. 페발로그. 들어올리고 방금 확정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석으로 잘 몰았습니다. 거츠 자리가 바뀐 건 피아노 선수한테 안 좋아요. 카운터 확인도 해줬고요. 잡기. 네. 약손 중발. 이거 또 1레벨 쓰면 마무리 안 됐지만 아야 이걸 막았어야 됐지만 못 막았으면은 PR 발록 선수에게도 기회가 있죠. 이렇게요. 점프 한 번에 마무리. PR 발록 선수 확실히 이런 타이밍을 잘 재요. 되게 아슬아슬했던 게 PR 발록 선수가 이게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점프 공격을 성공시켜가지고 중발. 예. 밀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강발 세워놓고 에어리얼 잡기. 피아노 선수 한번 기회 옵니다. 2레벨 킵니다. 네. 트리거 켰고요. 잘 막아야 돼요. 번아웃 잘 막아야 돼요. 잘 막았고 공격까지. 대신에 이제 이 번아웃 상황을 어떻게 빠져나갈 것이냐. 트레이드. 네.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강발 대공의 힘입니다. 3레벨이 모이긴 했어요. 아, 이게 조금 아쉬운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상황에서는요. 이제 돌아왔고 거츠 선택해야죠. 중발. 마지막 라운드로 끌고 가는 거츠입니다. 두 선수 굉장히 치열합니다. 풀게이지를 들고 마지막 라운드로 가서 거츠 선수가 좀 빠른 게이지 소모를 해준다면 체력적으로 많이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지금 보면 거츠 선수는 좀 신기한 게 금강작화를 거의 안 쓰네요. 콤보 레시피로도 잘 안 써서 거의 뭐 양용권으로 하고 있거든요. 콤보를 파동권. 다른 데서 가져온 기술이라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잡고 구석으로 몰고 있는 PR발록. 약발. 약손. 거츠 선수 자리 바꿔주는 판단 너무 좋은데요. 자, 여기에서 한 방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거츠. 네. 선수는 오 천마공인가 질러주고 있는 PR발로. 자, CA 온. 하지만 번아웃 신경 써야 되는데 야이 마무리. 결국에 PR발록 선수의 승리. 거츠 선수가 결국엔 패배를 했습니다만 정말 PR 발록을 수세로 잘 몰아 세웠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안자중선 내민 게 PR 발록 선수가 대단한 거고 상대한테 지금 CA도 있고 그러니까 거츠 선수한테 많은 자원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금강작화랑 이제 SA 활용이 많이 안 된 게 결국엔 그렇죠. 본인은 좀 아쉬울 텐데 마지막에 이제 3레벨로 이른바 좀 킬각을 보려다가 SA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네. PR 발록 선수에게 승리를 넘겨줬네요. 사실 체력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결과적으로는 PR 발록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PR 발록의 승리. 거치의 패배. 다음 경기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 드림엑 달라스 시청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6, 내일은 테켄 8, 그리고 3일차는 스트리트 파이터 6와 테켄 8의 탑 8 네. 보내드리고 오늘 풀 통과해서 탑 8 가게 되면 e스포츠 월드컵 진출권이 확보가 됩니다. 총 8명, 8장이 있기 때문에 네. 스트리트 파이터 8장, 철권 8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정도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오늘 탑8 정리될 때까지 보내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 철권도 보내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결선 8강 토너먼트는 약간 순위 결정전이라는 느낌이고 오늘 내일 있을 예선 토너먼트가 조금 더 흥미로운 게 사실이죠. e스포츠 월드컵 진출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다음 선수 지금 보니까는 갑자기 닉네임이 네.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캐릭터는 루크와 JP입니다. 네. 그렇죠. 조 우메로건이죠. 예, 네, 조 우메로건이 기억이 안 나네요. 조 우메로건과 A1 선수입니다. 만나보죠. A1 하면은 스테이크 소스가 생각이 나는데 네, 보겠습니다. 조 우메로건과 A1 선수입니다. 루크와 JP. 일단 어떻게 보면 6에서는 좀 클래식한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패치를 통해서 네. 두 캐릭터 모두 다 약간의 하향이 있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크게 뭔가 운영이 엄청나게 달라졌다기보다는 기존에 굉장히 강했던 부분들을 조금 조절해주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요. 네. 공점프 잡기까지 구성해서 나올 수 있을까요, A1? 자 반대로 나오진 못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구석은 좀 탈출을 한 느낌. 돌리고 오디 스토리보그가 굉장히 유틸성이 좋아졌는데 사실 게이지가 좀 있어야 좀 활용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강손 이건 마무리 칠 수 있겠는데요. 네. 1레벨도 있고 해서 쓸 필요도 없군요. SA를 쓸 필요도 없이 조우메로건 선수가 라운드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선수 게이지 관리도 비슷하게 지금 되고 있고요. 던지고 잡기. 자, 피아트 깔려 있는 상황에서의 압박. 네. 중발. 아, 안전 중발 카운터였는데. 맥페리. 잘라주고 있는 A월입니다. 다시 한번 비아트. 일단은 거리를 좁히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조 우메로건이고요. 운영은 A1 선수가 정석적으로 지금 잘해주고 있습니다. 던지고 라이징. 근데 조 우메로건 선수한테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앞점프 같은 거를 좀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잡기. 구석으로 몰고 있는 조 우메로건. 3레벨 서로 있기 때문에 한방 싸움이 될 것 같고요. 중단 맞았으면 3레벨까지 들어가겠죠. 일단 최대한 덜 때리고 네. 3레벨을 넣어줬는데 확실한 마무리를 짓고 있는 조 우메로건입니다. 역시나 강력하군요. 콤보를 쓰면은 오히려 보정이 걸려서 마무리가 안 될 확률이 있으니까 좀 더 심플하게 콤보를 선택해줬습니다. 조 우메로건 선수가 첫 번째 세트 먼저 가져왔고 두 번째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 일단 A1 선수가 잠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중장거리에서 확실한 JP고요. 네. 그리고 상대는 조 우메로건입니다. A1 선수가 중장거리에서 뭐 트리글러브를 사용한 견제라던가 비아트로 계속해서 좀 잡아두는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하는 대로 풀리진 않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세트 들어가고 있는 두 선수. 일단 천천히 예, 조 우메로건 선수를 몸으로 밀다가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세게 들어가주고 강손 타겟도 써주고요. 굉장히 좀 여유로운 모습이죠. 지금 자리 바뀐 건 좋았는데 왜 여기서 완자 중손 카운터가 났죠? 콤보드랍. 약손. 중발. 서로 번아웃. 동시에 번아웃 됐습니다. 이것은 조우메로건 선수가 더 나은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체력적으로도 좀 앞서고 있고 서로 번아웃에서 거리가 멀어진 상태면은 JP쪽이 좀 더 견제를 잘 해줄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게이지 돌아왔어요. 라이징. 기회를 많이 살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파악을 했던 조 우메로건 선수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암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일킥이 되면은 세게 맞습니다. 잡기 약속 중손 강손 같이 맞고요. 중단은 잘 막았고 암네시아 뭐 대응한다기보다는 그냥 때려줬다. 자, 갑니다. 잡기 중손 이거 강너클이나 뭘 맞으면 또 3레벨 또 들어오니까 아 갔네요. 여기까지입니다. A1 조우메로건 선수를 이겨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웠다. 그러니까 게임 자체도 조우메로건 선수가 이끌고 갔었고 상당히 좀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 조우메로건 선수의 승리였네요. 캐나다의 강자 중 한 명이죠. 조우메로건 선수. 조우메로건 또 젊은 선수고 잘합니다. 반응 좋고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루크를 사용하던 선수들은 크게 다른 캐릭터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뭐 네. 조우메로건이라든가 또는 뭐 노아 더 프로디지라든가 네. 네, 뭐 크리스 웡이라든가 이런 친구들 아마 뭐 크게 루크를 뭐 다른 캐릭터로 변경할 생각을 안 해도 좋은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네요. 그 선수들한테는 이제 중요한 게 바뀐 콤보 레시피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데미지가 잘 나오느냐 좀 최적화에 대한 부분에 고민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정도고 네. 사실 그전에 운영하던 것들과 뭐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게임을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루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식스 발매부터 계속해서 연구가 계속되어 왔던 캐릭터기도 해요. 자, e스포츠 월드컵 드림엑 달라스 시청하고 계십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6고요. 오늘 첫 번째 날 탑8까지 가는 과정이 있고요. e스포츠 월드컵 시드가 8장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탑8 들기만 해도 본선이 진출이 확보가 되는 그런 토너먼트가 되겠습니다. 드림엑 달라스 쉬는 시간인가 보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 오늘 드림엑 달라스 스트리트 파이터 6 첫 번째 날 풀입니다. 탑8으로 가는 과정이고요. 네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e스포츠 월드컵 8장이 확보되어 있는 달라스 토너먼트인 만큼 오늘 풀 경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 오른쪽에 사무라이 선수네요. 사무라이도 오랜만에 좀 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왼쪽 선수는 저희가 한번 누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라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서 아쿠마도 많이 사용했고 100% 아쿠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동 승용 있는 캐릭터를 사용했던 선수인데 100% 아쿠마입니다. 사무라이라면 100% 아쿠마다. 명상 중이죠? 속으로 외치고 있죠. 메사치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100%입니다. 아니 그 릴리즈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가지고 아 100%입니다. 사무라이라면 아쿠마다. 메사치 저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겠죠? 정말 그럴지 정말로 아쿠마로 나올지 키 세팅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100% 어디 갔습니까? 100%. 어이 죄송합니다. 예, 제가 사무라이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강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리고요. 숙련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네, JP와 네. 루크의 대결이고요. 스텔스 선수고요. 그리고 상대는 사무라이입니다. JP와 루크. 일단 뭐 JP 로크는 초반부터 픽률도 높았고 네. 드라이브 러쉬 주입 좋습니다. 달려오는 거 잘 끊어졌고요. 스텔스 네. 토르발란 던지고 일단은 뭐 거리를 조금 벌린 상태에서 네. 조금씩 견제해주고 있는 스텔스인데 점프 공격 잘 들어왔습니다. 매직 들어올리고 여전히 강력한 콤보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밀어냈죠. 화면 구석까지 갔습니다. 점프 강발 패치 전처럼 쓰고 있죠. 네. 달려갔고 페리로 받아주고 있는 사무라이. 근데 스텔스 선수 밀어내는 운영이 능숙하네요. 순식간에 거리가 벌어졌고요. 네.
비아트를 계속 앞에 설치하고 있어가지고 함부로 달려 들어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스텔스. 약발 한번 내밀어봤던 사무라이. 프로발런 같은 경우도 일부러 약으로 쓰면서 좀 페이크를 주고 있는데 아까도 그러다가 맞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아 방금 확정 상황이었죠. 야, 타이밍. 오, 야, 암네시아의 유지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거 좀 억울하겠습니다. 예. 번아웃 만들어놓고, 아. 사무라이는 요 정도는 반응되죠. 예. 드라이브 임팩트가 뭐 사실 결과론적인 얘기로 좀 뻔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네. 스텔스 선수도 한번 걸어본 거니까요. 번아웃 되자마자 사무라이 선수는 SA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퍼펙트 페리. 이번에 페리 유지 시간도 좀 길어져가지고 네. 페리를 예전처럼 약간 남발하는 것도 어려워졌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읽고 쓰는 게 중요해졌죠 이제는. 중발로 들어갑니다. 어 퍼펙트 페리 잘 내네요. 사무라이 완벽한 확정 타이밍 만들어냈습니다. 강솔 한번 프로발란 던지면서 일단 거리를 또 재고 있는 스텔스. 비아트 깔아주고 뭐 일반적인 플레이인데 아 강발이 닿지 않았는데 자 이러면 게이지가 모이고 마무리 아닌가? 안 나갔네요. 미스. 지금이 스텔스 선수한테 기회입니다. 드랍 더 콤보 가드 데미지 조금씩 깎아주고 여기서 사무라이 선수가 욕심 안 부리면 사실 큰일은 안 벌어져요. 그래도 최대한 좀 체력을 깎아주면서 네. 남아있는 게이지 활용을 해야겠죠. 본인에게 CA가 있거든요. 네, 사무라이 선수가 지금 장풍조차 안 써줍니다. 오야 우디 블라스트. 네 우디 블라스트는 반응이 어렵죠. CA 있는데 CA 쓰, 어떻게든 쓰면 참 좋겠는데 이거 모, 본인이 고생해서 모은 자원이거든요. 와 점프 공격도 안 내밀어요 사무라이 선수. 그냥 미네요. 말라가고 있습니다 스텔스가. 아, 확실한 타이밍. 그러니까 상대가 달려 들어오는 타이밍에 오디라이징으로 마무리를 시켰고 결국 상대방한테 단 한 번의 기회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라이. 결국엔 안 하고 있다가 스텔스가 가까운 거리에서 이 정도는 반응 못하겠지 싶어가지고 러시한 건데 그렇죠. 그걸 반응을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스텔스 선수도 그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돼요. 중장 거리에서 체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유리한 싸움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약토르 발란 이런 것도 쓰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매치? 어, 그러니까 이제는 네. 내가 들어간다. 멀리서 하는 싸움은 답이 없다 지금. 던지고 그러니까 비아트가 깔려 있을 때는 확실히 JP가 주도권이 있는데 네. 아브니마티라뇨. 아, 욕심이 지나칩니다. 거리가 좀 있었는데요. 정말 깔렸고 네. 점프 공격 살짝 암네시아. 기다려줍니다. 이 마무리죠. 암네시아도 살짝 기다려줬고 이렇게 되면은 스텔스 선수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 왜 나왔냐 아브니마티 때문이었다. 오! 아 몸이 빛나서 눈치챘구나. 노말로 쓰면 되겠다. 오디라서 보이나? 반짝하는 거 보고 뛸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테스트해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도 뻔뻔한 패턴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서로 게이지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3레벨 있어요. 중발, 참견결. 그래도 스텔스 선수가 중단도 막아주고 기본적인 방어 능력은 되는데 아, 뚫고 들어갔어요. 이게 중선 타겟 이후에 살짝 한번 씌워주는 것은 야, 요건 센데요. 끝까지 다 써야죠. 많이 센데요. 어? 그래도 3레벨 아끼나요? 이것도 사무라이 선수 전 세트처럼 해줄 수 있죠. 그쵸, 기다리면 됩니다. 나는 안 가. 한 번씩 레버 돌리면서 네. 예, 테레포트 하는 거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스텔스가 와야 돼. 나는 가줄 생각이 없어. 안 가요 사무라이. 지금 내가 체력이 더 많아. 근데 한 번씩 레버를 앞으로 밀어주는 액션을 해주고 있어요. 자, 뭔가를 맞아주진 않으니까 2레벨 선택은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 자 콤보가 약합니다. 아 그러라! 야 강발 끝에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스텔스도 지금 표정 보세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야 이렇게까지 해갖고 겨우겨우 한 라운드 가져왔다 야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그 힘들게 라운드를 네. 가져왔는데 지금 사무라이 선수 아, 또 이렇게 암네시아를 익혀버려가지고 데미지를 많이 헌납을 했습니다. 이게 2레벨이 또 있잖아요. 마무리는 네. 안 됩니다. 아니 지금 3레벨 아 3레벨이 있었군요. 네, 3레벨. 아 예. 제가 스텔스 선수 게이지를 맞군요. 마무리 아닌가요? 절망적이죠. 꽝 퍼펙트 KO 마무리하면서 사무라이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전 라운드에서 정말 한숨을 쉴 정도로 힘들게 라운드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사무라이 선수가 러쉬로 구석에 밀면서 게임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할 게임을 할 때 제일 안 좋은 것은 내가 이길 때 어렵게 이기고 네. 질 때 쉽게 주는 게 사실 가장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스텔스 선수도 이제 사무라이 선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해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뭔가 하소연을 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좀 그 업데이트 이후에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생각보다 네. JP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 최근에 게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물론 고우키가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있는데요. 네. 루크의 개체 수가 압도적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고키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그냥 아쿠마로?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루크 개체 수가 많이 줄긴 했어요. 물론 그게 다 고키가 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JP는 원래 개체 수가 엄청 많았다고 보긴 좀 어렵고 그래도 많은 편이었는데 오이 뭔가요? 페놈과 빅버드네요. 빅버드. 네. 본 경기 중인지는 좀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두 선수가 나란히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고우키도 처음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고요? 다이아는 아직 고우키 바치입니다. 뭐 마스터 얘기하자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마스터까지 올려놓고 그래도 좀 캐릭터를 원래 캐릭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저도 이제 그 고우키 좀 했거든요. 네. 그 이제 마스터 가는 중인데 다이아에 아직 서식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 제가 대전하는 캐릭터 비율이 고우키 한 90% 정도? 고고전? 네, 그러니까 대부분 고고전이고 네. 다른 캐릭터 굉장히 드물어요. 대부분 걸리면 고고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이제 온라인 오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나만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도 허우적거리거든요. 아,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미스 나고 막 뭘 못하는지도 알겠고 뭘 하고 싶은지도 알겠고 그러니까 게임이 지금 재밌는 편이긴 해요. 만약에 고우키를 할 거면 뭐, 발매 릴리즈 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많은 공략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뭐 효율적인 콤보 이런 것들 뭐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료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다음 경기 준비되고 있어요. 차프 선수와 고루 선수인가요? 고루인가요? 고루인가요? 고루라고 봐야겠죠. 고루. 일본 선수 같은데 네. 그러네요. 저는 처음 보거든요. 일본 쪽에서도 꽤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e스포츠 월드컵을 지금 뭐 정조준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이미 나왔네요. 자프의 제이미 그리고 고로우 선수의 춘입니다. 제이미가 이번에 버프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프로들의 평가도 상당히 높은 쪽이에요. 네. 춘리도 콤보 레시피가 조금 바뀐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두 번 마시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욕심을 부리고 네. 있다. 근데 오히려 두 번 마시면서 상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죠. 중발. 어우 반응 진짜 빠르네 고르고. 오더니 아닌데요. 이거 방금 추돌 같은 경우도 물론 주입이라 봐야겠지만. 네. 오. 고르우. 망설임이 없습니다. 이번에 EWC를 노리는 게임 다닐 수도 있어요. 러쉬 게이밍이. 네. 고르우 선수의 실력을 보고 영입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제이미의 서서 중소원이 플러스 2가 됐는데 기본기를 내미는 용기. 카운터 신고 연결은 어려웠고 일단 뭐 한 잔밖에 없기 때문에 포캐로 연결이 이제부터는 되겠네요. 네. 잡기 한 잔 더 3스택? 야 내미는 거 그러니까 마무리 질 수는 있어요. 마무리 질려고 간 거 같긴 한데 3레벨을 쓰는 거는 좀 아까울 수 있지만 여기에서 안 썼다가 마무리 되는 거보다 낫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자프 선수가 자페리노네요. 아 그러네요. 네 자페리노잖아요. 아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닉네임을 바꾸고 출전을 한 것 약간 같습니다. 약간 제가 머더K에서 MDK를 줄인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자페리노입니다. 네. 네. 자 고로 선수는 게이지 충분히 있고 퍼니쉬 노려줍니다. 선승각 대공도 깔끔하네요. 방금 놓쳤어요. 고로 선수가 고로 선수는 언제 게이지를 쓸지의 타이밍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약선부터 이렇게 되면 3레벨이 있어가지고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번 라운드는 자프 선수가 운영이 전혀 안 됐어요. 왼쪽 구석에서 게임이 그대로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자프 첫 번째 세트를 고로우에게 내주고 맙니다. 사실 그래서 게이지 관리가 중요한 게 마지막 라운드에 SA 게이지가 그래도 있는 쪽이 좀 많이 유리해지거든요. 중발 좋은 반응이었죠? 네. 많이 밀어냈습니다. 자프 일단 첫 번째 약탕을 마시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부터는 좀 나름대로 잘 풀리는 편이라 네 안전한 패턴. 그러니까 예종타가 있냐 없냐인데 근데 지금 자페리노 선수 경기 보면 예종타 활용이 많이 없긴 한데 펀치 카운터로 잡혔어. 마셔야죠. 오 이거 마무리죠. 잡기가 조금 통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구석에서 앞잡기로 마셨을 때 이제 이득이다 보니 서서 중발을 많이 깔아놓거든요. 그것 때문에 서서 중발을 깔 거지라고 무적기를 쓰는 경우도 있으면 상대가 그렇죠? 그 무적기로라도 밀어내면 좋으니까요. 구석에 갇히는 것보다 낫죠. 벌써 약탕 두 번 마셨고 두 잔을 굉장히 빠르게 마셨어요. 앞강발 왜 안 쓰라 했는데 오 근데 고로 선수가 많이 놓쳐요 지금. 아까 전부터 그 기본기 누르는 타이밍이나 약간의 미스가 보이긴 합니다. 아하 벌러덩 여기까지는 그래도 맞을만 하지만 중간 또 놓쳤는데요. 네, 방금 이런 상황들 네. 나오고 있어요. 고로우 선수가 지금 콤보 미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자페리노 선수의 기회예요. 근데 만약에 저런 식으로 중간에 콤보가 안 나가는 경우에 버튼을 사실은 좀 더 연타를 해봐도 괜찮아요. 입력이 좀 여유롭기 때문에 이건 마무리는 아닌데 되지 안 쓰고 네 이거 근데 자프 선수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 안 걸려줘요. 방금은 잡기를 풀어줘 하면서 움직였던 건데 저런 식으로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하단이 빌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안자 중발이 나올 수가 있죠. 어휴 무용축 대공 미스. 방금 같은 대공은 저렇게 앉아 있어서 대기를 탔으면 무조건 해줬어야 됩니다. 어 2레벨 강수입니다. 이거는 3스택이었는데 2레벨을 마셨다라는 것은 강수다. 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게이지 회복 다 했죠? 마시다가 대공 역대공 안 나왔고 이거 이렇다 할 이득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스턴 되면 오히려 좀 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물론 마셔놔서 네. 스택이 이제 유지는 되는데 그쵸? 중단 3레벨 들어오면은 이거 생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좀 애매한데 콤보가 좀 길어서 애매한데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예 마무리 고로우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자페리노 선수 잘했는데 약간 어긋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SA 2레벨을 쓰면서 게임이 조금 많이 어긋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사실
제임 입장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 3레벨을 맞춰가지고 데미지를 주는 쪽이 좀 더 기대 값이 높은데, 아니면 네. 이번에 1레벨이 그 발동 프레임이 좀 적어져서 이래저래 사용 빈 그 용도가 좀 늘어나긴 했거든요. 그 후상황도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1레벨을 조금 이제 잘게 잘게 쪼개 썼거나 네. 또는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3레벨을 썼으면은 데미지를 챙겨갈 수 있었을 텐데 버프형 필살기인 이제 2레벨 네. 절창 마신을 써주면서 근데 2레벨은 사실은 아직도 이제 제이미를 하는 다른 플레이어들도 정확한 활용 용도라기보다는 거의 약간 세레머니 용도로 쓰는 것이 좀 사실이고 아니면 내 게임이 너무 어려울 때 어쩔 수 없을 때 쓰는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좀 가장 애매한 SA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쓰기도 애매하고 뭐 콤보 중간에 좀 딜레이를 없애려고 쓰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중간에 탈출용? 쓰는 게 오히려 낫죠 네, 뭔가 레시피로 그냥 레시피로 쓴다고 더 때리고 싶어서 네. 그거 그렇게는 할 수 있을 텐데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시고 나서의 압박이라든가 뭐 그 이득을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뭐 그건 고로우 선수가 그만큼 대응을 잘해줬다. 오디부케 같은 경우 제이미가 좀 장풍 캐릭터 상대로 좀 써볼 만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뭐 기공권 안 써주니까요. 네, 장풍을 써준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포케도 뭐 조금씩 더 나아져서 원래 이제 장풍 피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이번에 조금 그래도 수월하게 좀 바꿔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대응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고로우 선수가 그만큼 좀 맞대응을 잘해줬다. 그리고 다음 선수 샤오아이 나와 있네요. 샤오아이 선수고 상대가 아지즈 센세. 아지즈 센세. 샤오하이. 샤오하이 선수는 언제나 강자입니다. 샤오하이 그리고 상대는 아지즈 센세. 샤오하이 선수는 여전히 피지컬 좋은 네, 훌륭한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뭐 케미를 주로 다루고 있는데 어떤 캐릭터를 할지 보겠습니다. 켄 케미. You know, in a little bit, I would say 아지즈 센세. I want to call it like a character crisis a little bit. He's always been like that, right? Through Street Fighter 6. 샤오하이 선수가 켄인데요. Yeah, I mean, he's gone with the Ken, he's gone with the Cammy, he's gone with. 켄과 캐미, 샤오하이는 켄이고요. 그리고 아지즈 센세는 캐미입니다. 만나보죠. And Aziz, of course, going with the Cammy and Cammy, definitely a very, very. 어떤 거 써주면서. 강발 한번 내밀어줬던 샤오하이 거리를 재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지금 보면 아지즈 센세이의 움직임도 나쁘지 않다 오디너크를 방금 기본기로 때려준 게 그냥 얻어 걸린 건지 보고 반응한 건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습니다 베리 누르다 잡혔고 어우 잡기 낚시 이러면 번아웃이죠 약발 툭툭 걸렸어요 임팩트 마무리 뒤잡기로 마무리하면서 샤오하이 선수 강력한 면모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어려운 게 구석에 몰렸고 나는 번아웃 상태고 게이지를 가지고 있지만 체력이 너무 없어서 네. SA를 쓰기도 되게 선택하기도 힘들어요 일단 게이지 하나 그대로 들고 아지 선수가 다음 라운드로 오긴 했는데 여전히 구석에 몰려 있습니다. 네. 아하. 좋지 않죠? 이런 드랍은 정말 안 좋아요. 네. 이거 샤오하이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마무리를 못 시키더라도 드라이브 게이지 채우면서 다시 한번 상대를 구석에 몰 수 있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되면은 아지즈 센세이가 그 본인의 플레이에 본인이 의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게임 내용이 지금 샤오하이 쪽인데 뒤집을 만한 여력이 전혀 없을 수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에도 용미가 가드 후에 SA 질러봤지만 샤오하이 선수가 너무나 잘 읽었고요. 조금 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지금 막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워요. 샤오하이 선수 이름값도 있고 지금 방어도 단단하고요.
러쉬 반응 해줬습니다. 이번에 스파이럴 에로 강손 러쉬 들어가주고 있는 아지지 텐세이.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비슷한데 아 여기서 퍼펙트 페리가 나오나요? 예. 자 셀프 번아웃 중손 강손 2세까지 콤보 연기 좋고요. 아지즈 선수가 그렇죠 드라이브 게이지 회복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이제 공격을 들어가면 좋은데 예. 반응을 해주네요. 아, 이게 체력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요. 약손? 아 카운터였지만 연결 안 됐습니다. 네 방금 약손은 굉장히 좀 아쉽죠. 결정적일 수 있습니다. 오? 아니 중선 누르는 게 샤오하이 선수 반응이네요. 마무리 시키면서 샤오하이가 첫 번째 매치 포인트 네? 가져옵니다. 오디 스피닝 백너클도 아까 반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 게 예. 상대가 왔을 때 중손이 눌리거든요. 계속 점프로 잘 나왔고 자리 바꿔주고 약간의 미스 안 좋은 미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지 선생 네. 양약 카운터 확인하고 다시 한번 리셋. 아 이거 3레벨이 있는 상황 아하 또 미스 났죠. 방금은 근데 케미 유저라면 네. 자주 있는 미스긴 하거든요. 자 일단 살아 있기는 합니다. 네 마무리는 안 됐는데 너무나 절망적이죠. 지금 툭 건드리려고 계속 내밀고 있고요. 약발 마무리하면서 샤오하이가 경기를 가져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고요. 아지즈 센세이는 물론 샤오하이도 뭐 실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 네. 아지즈 센세이가 한 실수들이 굉장히 좀 결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네요. 사실 공중 공격으로 그 공중 스트라이크가 미스가 한 세네 번 나면서 샤오하이 선수가 그거를 착지 경직에 카운터로 잘 받아 먹었는데 사실 그것도 샤오하이 선수가 잘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 커맨드 미스를 여러 번 했던 것 자체가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기본적으로 적응 커맨드를 달고 있는 캐릭터들은 미스의 위험에 항상 그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모던 케미라는 선택지도 좀 나쁘진 않아요. 모던도 뭐 네. 예. 날라면 날 수 있고 또 이번에 또 적응 커맨드에 대한 약간의 뭐 좋은 부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어려울 수 있지 사람이 조작하는 거다 보니까 네. 아쿠마 같은 경우에는 저공으로 창공 쓰려고 그러면 거의 점프 하다가 즉시 나가더라고요. 아쿠마는 정말 잘 나가던데요. 네. 너무 부드럽게 잘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제이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자푸 선수가 무용축, 적응 무용축을 실패를 하는 장면들이 좀 있었어서 네, 그런 장면들이 있으면은 또 착지 경직이 네. 이번 작은 좀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때리기가 수월해졌거든요. 전작보다. 보통 이제 선수들이 좀 중공격을 펀시 카운터를 내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하는 편이고 안전하게 하려면 약공격 샤오하이 선수처럼 약공격 확정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강공격까지도 들어가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오! 사코 선수. 오 사코 선수가. 어 상대가 AJAX 피델리티인데 빅매치입니다. 아 요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AJAX 피델리티 선수 애드하고 있고요. 네. 5 때도 애드했고요. 원래는 이제 6에서 줄이하다가 애드 나오고 애드로 좀 바꾼 것 같고요. AJAX 피델리티가 북미에서 꽤 손꼽히는 강자입니다. 좋아요. 6 들어와서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에이젝스 피델리티 선수 그리고 네, SFL도 나가고 있는 선수라서 네. 자 경기 한번 만나볼까요? 에이젝스 피델리티 그리고 상대는 사코입니다. 에드와 춘이고요. 뭐, 견제에 대한 조건 자체는 에드한테 좀 더 있다고 보여지는 매치업입니다. 던지고 예. 다시 한번 일단 상세를 해주면서 서로 차근차근 가보고 있어요. 장풍 싸움 계속하고 있고요. 아, 두 선수 다 신중합니다. 네. 해산축으로. 아, 타겟을 끊고 본인이 먼저 기운기를 내밀어 보네요. 방금도 페리 확인했죠. 에이젝스.
던져놓고 블리츠까지. 아, 공점프 하단. 아, 좋은 판단입니다. 일방적입니다. 에이젝스 피델리티. 같이 맞고 잡기. 이번에는 질러주고 있는 사쿠고요. 아무리 직전에 무적기로 빠져나오긴 했지만 체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잡기 마무리하면서 에이젝스 피델리티가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가져옵니다. 에드가 방금 보셨다시피 이제 구석에서 러쉬하는 능력이 상당히 괜찮은 축에 속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대신에 여러 번 기회를 가져가야 돼요. 에드도 잡기는 풀어줬고 네. 이번에는 사코가 잡아주고요. 뭐 장풍은 서로 지울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이 꽤 있어서. 어허, 중발. 아하, 미스. 이런 경기일수록 미스가 굉장히 뼈 아프게 다가오죠. 자, 밀어내고 밀어내고. 네. 아, 콤보 좋네요. 야, 이것도 카운터로 들어가서 아파요. 1레벨. 이게 에이젝스 피델리티 선수가 상당히 좀 여유로운데요. 거의 가져갔죠. 아, 예. 완벽한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에이젝스 피델리티입니다. 중간에서 기본기 견제 자체가 아무래도 에드 쪽이 좀 더 우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장풍 견제를 하면서 좀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사코 선수인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패산 축이라도 좀 당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다고 사이코샷을 쓰고 있느냐? 뭐 많이도 안 써주고. 그렇죠. 지금 보면 킬 스텝으로 그 캔슬해서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도 상당히 매섭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플리커로 견제를 해주니까 상당히 좀 까다로워 보입니다. 중간 중간 무적기를 경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타겟 2타에서 끊고 네. 기본기를 내미는 것들이 상당히 사코 선수에게 적중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거의 마무리 직전입니다. 네, 너클 풀 차지예요. 아, 또 하다니. 이렇게 되면 뭐 2레벨도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잡기. 아, 에이젝스 피델리티가 사코를 지금 잡기 일보 직전입니다. SA 게이지도 안 쓰고 지금 라운드 가져갔기 때문에 위기예요, 사코 선수. 네. 지금 뭐 심리면 심리. 뭐 구석 압박이면 압박. 에이젝스 피델리티 선수가 상당히 좀 잘 수행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 오히려 사코 선수를 완전히 밀착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중거리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거리를 좁히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근데 네. 오히려 좁히면 또 에이젝스 피델리티의 유효타가 많고요. 방어적으로 하다 보면 아까처럼 이제 오른쪽 구석에 몰려가지고 좀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 지금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사코 선수입니다. 3레벨도 있어서 네. SA를 한번 털어주는 게 좋긴 한데 안 쓸 수 있으면 좋죠. 더 좋죠. 네. 라운드를 가져오는 사코고요. 근데 또 사코 선수가 백전 노장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대단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수라서 에이젝스 피델리티 선수를 아, 지금쯤 다운로드 했다 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대를 가져볼 수도 있는 선수인데요. 어, 잡기. 잡기가 여러 번 들어 이게 번아웃에 빠졌는데 이 위기만 잘 넘기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한데. 아, 콤보 선택 너무 스마트합니다. 내려와서가 문제죠. 네. 중발. 사코는 1레벨. 지금 에이젝스 피델리티는 사코 선수의 번아웃을 노리고 싶습니다. 아. 1레벨을 남겨놓은 건 결과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 남겨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마무리죠, 이죠. 마무리. 대지 차면은 1레벨도 있기 때문에 네. 야, 사코 선수 게임이 시종일관 좀 밀리는 듯 했는데 결국에는 세트를 가져오는 성공합니다. 와, 이게 세트 중반까지만 해도 사코 선수가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이 상황에서 역전을 해내네요. 결국에는 이것이 바로 경험치다. 얼마나 많은 경기를 하고 얼마나 많은 토너먼트에 뛰었습니까, 이 선수가. 그렇죠. 아, 블리치. 중거리가 힘들다는 게 이런 부분이죠. 퍼니쉬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약발 타겟 2타 이후에 기본기를 다 막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안 내밀거나 뭐 아니면 뭐 천승각을 뭐 어디로 쓰거나. 와, 대공 저거리에서 예. 제자리 점프 대공을 완벽하게 수행해주네요.
잡기. 중순으로 밀고 들어가요.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좀 있었지만 체력이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재기 선수. 네. 자, 이거 건져야죠. 자, 게이지 쓰나요? 2레벨 일단 쓰고 구석으로 최대한 몰겠다. 간다. 내려왔어. 완전 패턴. 비볐어요. 마무리 못 잡고. 아야, 기공권 마무리. 방금도 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게이지 두 개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밀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에드도 사코의 매치 포인트입니다. 네. AJAX 피델리티가 오히려 위기예요. 이것이 바로 백전 노장의 힘이다. 와, 분위기가 이것이 경험의 힘이다. 자. 아 이것도 잡기는 잘 풀었습니다. AJAX 다시 거리 버리고 있는 사코. 이번에는 위퍼리시가 제대로 들어갔고요. 자, 아직까지 SA 게이지는 아껴주고 있어요. 에이스 피델리티 던지고. 오야! 굉장히 좋은 타이밍에 패산축이 들어가는 잡기로 대응하고 있는 AJAX 피델리티. 이렇게 된 이상 AJAX 선수는 야! 이런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이거 CA를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올까요? 쓰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다 한참 때려야 돼서 맞춰야 역전됩니다. 코브라 펀치! 번아웃! 잡기 조심. 지금 AJAX 피델리티는 오우야 여기서 장풍 썼으면 마무리였거든요. 서로 잠깐 죽음이 스쳐 지나갔고요. 야, 와. 다시 한번 기공권 쓰면서 결국에 승리를 가져가는 것은 사코입니다. 사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코 선수. 아니 AJAX 피델리티가 진짜 게임을 빡빡하게 운영을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이것이 바로 연륜, 이것이 바로 경험. 마지막에 기공권을 히트시키면서 사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지만 사실 드라이브 러쉬 중간에 다른 것들로 좀 이행할 수가 있는 상황이긴 했어서 AJAX 선수한테도 기회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사코 선수가 일방적으로 밀릴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멘탈을 잡고 역전을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허무하게 패배를 할 수 있었지만 그걸 견디고 승리를 한 거거든요. 사코 선수는 경험이 무섭다는 게 참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전부터 사코 선수 경기를 보면서 뭔가 사코 선수의 약점 같은 부분, 연속 잡기에 좀 약하다던가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지금 사코 선수 운영이 정말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 경기는 레샤입니다. 레샤 올라와 있네요. 아 그러네요. 네. 레샤가 방송석에 올라와 있어요. 상대 선수는 누구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샤 있는 풀에 가치쿤이 있었었는데 약간 떨어져 있어서 마지막을 좀 가야지 뭐 만날 수 있지 않나 싶은 느낌이었는데 일단 레샤 선수가 자리에 앉았고 아마 뭐 경기를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뭐 한두 경기는 했을 거고 네. 시간상 지금 풀을 진행 중일 텐데 그 오늘 e스포츠 월드컵 가는 길목입니다. 드림엑 달라스고요. 8장 걸려 있습니다. 탑8에 올라가면 e스포츠 월드컵 본선 진출이 확정이 되는 그런 토너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레샤 선수가 아직까지 승자조에 잔류해 있고요. 만약에 이번 경기를 승리하면은 디스페어 킹 선수와 만나게 되는 디스페어 킹 네.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디스페어 킹 센데요. 또. 근데 그 위쪽에는 또 가치쿤 선수가 있어서 아 너무 세네요. 제가 저 닉네임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레셜 선수는 저도 모르겠네요. MC 선수 네. 어떻게 중간에 MC 네. MC만 읽어서 자 레샤 그리고 상대 선수입니다. 더 MC 빅 선수
일단 레차 선수는 최근에 거의 루크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뭐 춘리를 플레이하는 것보다 루크 연습량이 더 많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보죠. 역시나 레샤 선수가 루크 올랐고 네. 상대 이 그 MC 퀵 선수 네. 켄 골랐고요. 만나보죠. 그 대 켄. 파동권 넣어주면서 일단 장풍 견제는 서로 라이징. 확실히 이런 부분들은 뭐 레샤 선수는 반응이 워낙 좋은 선수라 방금도 다 확인해줬고요. 예. 무난한데요 여기까지. 아주 스무스하죠. 일방적으로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 레샤. 이것도 마무리 되겠는데요. 1레벨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면 승인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샤 선수도 게임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 SA를 써서 마무리하는 게 낫다. 네네. 괜히 여지를 줄 필요가 없다. 약발러쉬 제대로 깔렸고요. 추가 탑까지 맞으니까 추가 탑까지 넣는 것도 반응이거든요. 이게 다 사실 막을 거라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저렇게 되진 않아요. 맞아요. 1레벨 또 찾고요. 너무 압도적인데요 레샤? 안 되죠. 이런 점프 안 통합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첫 번째 세트를 가져온 레샤입니다. 레샤 상대가 모던인데 레샤 선수가 모던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레샤는 인간 모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깔끔합니다. 신뢰를 돌렸네요. 라이징. 중단 카운터. 다시 한번 라이징. 강바에 깔렸고요. 네. 지금 보면 레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현재까지 압도적인 경기력 보여주고 있는 레샤 선수입니다. 샌드블라스 넣어주면서 그러니까 대공 반응은 레샤 선수는 진짜 좋은 편이라 서프레스 거리도 진짜 끝거리 잘 맞추네요. 네. 게이지 하나 쓰면서 2레벨까지 넣어줍니다. 이거 마무리는 아니에요. 남아요. 근데 이제 다음에 잡기를 허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상대 선수는 신뢰 각을 너무 신뢰했다. 네. 이번에 케인이 그래도 전체적인 시스템 득을 좀 보는 부분이 신뢰각 이후에 페리하는 상대를 좀 심리적으로 잡아줄 수 있으면은 좀 페리 펀시 카운터 잡기 자체가 데미지가 커서 괜찮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다른 선수들도 그런 걸 좀 대비를 잘 하고 있죠. 자 레샤의 경기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레샤 방송 경기에서 승리 가져가는 레샤였습니다.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레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NL 선수는 한국에 있다가 네. 그 달라스 드림엑 달라스 참가하기 위해서 목요일쯤이었나요? 그때 출국을 했고요. 네. 레샤 선수는 콤보 브레이커를 갔다가 거기에서 귀국하지 않고 바로 달라스 간 겁니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차 적응 같은 거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콤보 브레이커에서 바로 달라스로 이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대신에 이제 타지에 있다 보니까 업데이트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콤보 브레이커 출국할 때쯤 됐잖아요. 네네네. 업데이트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데 뭐 시차 적응이라든지 그런 약간의 어려움들은 콤보 브레이커부터 이제 미국에서 지나왔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뭐 대신에 이제 약간 우리가 뭐 해외 가면은 그 뭐 물이 좀 잘 맞아야 된다, 음식이 잘 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만 좀 괜찮으면은 적응 자체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미리 이제 뭐 고추장 이런 걸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죠. 예. 다음 경기 또 준비되고 있는데 제가 얼핏 보기 너클드였거든요. 너클드 선수 왼쪽에 너클드 선수 확인됐습니다. 예.
making a name for himself, showing up in. 상대하는 선수는 조금 있다. 그래봐야 되겠고요. 너클 2. PR 발록 선수 같은데요. 둘이 만났네요. 거의 뭐 이렇게 둘이 만나면은 언제 생각이 좀 많이 나냐면 포때 생각이 많이 나죠. 아 그렇죠. Uh-huh. 그때는 두 선수들이 상위권 상위 라운드에서 많이 만났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것도 네. 그랬고 젊었죠. 너클루 선수가 그때는 어렸죠. 10대 젊은 게 아니라 어렸죠. 네. Who's PR Balrog? Who's this poor PR Balrog? And here he is. So. 너클도 선수의 가일, 피알록 선수는 블랑카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너클도의 가일 그리고 피알 발록의 블랑카. 이게 또 그 가불전이죠? 가불. 네. 네. 돌아가서 한자 중간. 중단이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맞는 경우들이 있죠. 네, 무적기도 계속 신경을 쓰다가 방심한 사이에 한번 잘 밀어냈고요. 강발은 아마존 리버런드. 서프라이즈로 자리 바꾸는 선택 좋습니다, 피아발로. 점프 한번 자리 바꿔주고 있는 너클두. 자리 싸움이 치열한데요. 너클두 선수가 무리하게 구석에 가두려고 하진 않고 있고요. 네. 질러줬어요. 자, 지금 체력적으로는 비슷한 상황인데 드라이브 게이지 소모가 심한 너클드 선수입니다. 예. 강발 맞았으면은 이건 가야 됩니다. 너클드 선수가 너무 좋네요.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어버렸죠. 심리적으로 저 정도 드라이브 게이지 상대한테 남아 있으면은 좀 두들기고 싶어져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달려가다가 지금 피알 바록 선수가 카운터를 허용한 거고요. 맞습니다. 약발 잘 내밀었습니다. 충발 내밀고 퍼펙트 패리로 받아줬는데 뭐 유효탄은 예, 이제 들어갔네요. 잘 내밀어서 끊어줬고 중발 카운터 아니었지만 약손 강손 아마존 리버런으로 일단 들어가줬는데 대공 커트 해주고 있는 너클두 침착합니다. 두 선수 다 예. 강발 돌리고 한 방인데 갔죠. 사실 드라이브 러쉬 같은 경우에는 끊지 못하면 네. 그 다음 상황을 이제 선다로 고지고대로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이제 근거리에서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오는 것도 웬만하면 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하죠. 맞습니다. 네, 누가 플스 버튼 눌렀나요? 그래도 아직 라운드 시작 전이니까요. 네. 정말 근데 나쁘지 않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이 타이밍은 이대로 바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체크만 된다면. 뭐 사실 괜찮은 상황이죠. 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상관없습니다. 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너클두와 PR 발록의 경기입니다. 첫 번째 세트는 너클두가 먼저 가져왔고 PR 발록이 이렇다 할 뭔가 가일 대책을 보여준 것은 없어요. 좀 리액션으로 소니폰 반응을 보여준다거나 약간 이런 것들은 있었는데 콤보라던가 이런 거는 피아벨로 선수가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로 향하는 두 선수고요. 너클두는 여전히 가일, 피아벨로는 여전히 블랑카입니다. 게오리얼 롤링. 오호. 그러니까 가일의 소지품이 무서운 점은 장풍 대응기가 있다고 해도 정말 반응이 본인이 자신이 없다면 어느 정도 반 예측은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좀 세게 맞을 수가 있죠. 잘 기다려주고 있어요. 너클두 선수 다시 기다리죠. 네. 기가 막힌 롤링 어택 타이밍. 게이지 써서 마무리를 시키면 됩니다. 1레벨 콤보 선택이 좋았습니다. PR 발로 일렉트릭으로 마무리가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SA 게이지 하나를 썼네요. 던지고
Perfect parry, drive rush right after. Perfect parry. 이후에 기본기 내미는 걸 또 카운터를. 좋고 강발. There's one of the buffs right there. Being able to land that OD. 어 정말 잘 안 보이죠. 점프 역가든지 정가든지. 일단 천천히 상대해 주고 있는 너클도입니다. 잡기는 풀어주고요. 아 근데 피아발록 선수가 점프 타이밍 굉장히 좋네요. 자 이것도 설마 기다리나요? 아 맞았네요. 근데 이게 번아웃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러면 너클도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 오야 질러줬어요. 뭐, 에라 모르겠다. 야 진짜 이거는 상대가 뭐 막으면 라운드 내주지 이런 선택지인데. 자 그러나 피아발록이 화를 냅니다. 화가 나죠. 가슴을 두들기면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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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포지션 안 좋아요. 지금 번아웃까지 좀 노려줄 만한데요 이제. 네 이제는 정말 가시권이에요. 노려줄 만합니다. 번아웃 되기 싫었죠. 너클드는 데미지를 허용합니다. 잡기 지금 잡기와 타격이 이제 선대가 상당히 잘 들어 점프 잘 뛰었어요. 완벽한 마무리. 피알발록도 보여주네요. 아 순식간에 구석에서 마무리를 시키고 있는 피알발록. 아 기분 좋아. 웃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라운드를 본인이 예측한 대로 다 해줬거든요. 너클두가. 역시도 끊어주고 피아발록 선수 분위기 탔습니다. 지금 점프도 지금 너클 선수 가드하고 있어요. 맞아요. 원래 기본기 대공이라도 나오는 선수거든요. 페리로 받아주고 대공은 뭐 네. 가일하면서 대공을 못 치면 안 된다라는 약간의 그 가일 유저들의 자존심이 있어요. 너무 신났나요 피아발로? 오 들어가 좋습니다. 잘 끼어들었고. 어이 백대시. 이거 사실 썸머를 예측한 행동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러나 결국엔 점프는 전부 다 격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점프에 대한 경계도가 더 올라간 게 피아벨로 선수가 매직 점프를 많이 뛰었어서 네. 이미 너클드 선수가 대공 무조건 치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을 거예요. 와 이것도 상황 확인해서 다시 밀어내고요. 앉아서 막으라고 지금 주문을 하고 있는 너클드입니다. 아 이거 3레벨인데 이렇게 되면 피아발록 선수가 상당히 불리해지죠? 거의 CA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지금 데미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줘야 됩니다. 피아발록. 아 이렇게 된다면 2레벨이라도 키는 게 어떨까 싶었는데 대공 커트해주면서 결국에는 너클드가 승리 가죠. 갑니다. 마지막에 그림 같은 대공이 나온 게 소닉붐을 써놓고 달려가서 대공 칠 위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점프를 안정한 손으로 격추하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 너클두입니다. 너클두. 역시나 강력한 모습. 피아발록 선수도 점프 공격을 성공시키면서 데미지를 큰 데미지를 많이 줬지만 마지막 세트는 너클드 선수가 그 거리에서 장풍을 아예 던지질 않았어요. 이기는 승리의 방정식, 네. 승리의 공식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선수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역시나 너클드였고요. 피아발록 선수 오랜만에 봤는데 상대가 너클드였습니다. 아쉬운 장면이죠. 네, 패자조로 가게 됐고 지금 너클드 선수와 같은 풀에서 승자조에 64강 진출한 선수가 레인프로 선수입니다. 펜리치 선수를 만나서 승리해서 64강 진출했고 레인프로 또 오랜만에 보겠군요. 네, 레인프로 선수도 가일이죠. 가가전이 되겠군요. 기대해봅니다. 네. 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총을 쏜 것 보니까 아니네요. 네, 속았습니다. 선수도 올라옵니다. 네, 올라오고 있습니다. 히구치인데요? 또 가일인가요? 히구치 아닌가요? 히구치 선수면 또 가일. 저 맞잖아요. 쿠마모토 유니폼이잖아요. 사이슌 칸 쿠마모토 아닌가요? 언제 또 그걸 봤죠? 네. 색깔이 저 색깔입니다. 그죠? 예.
히고치 상대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수일까요? 방금 전에 미국 최고의 가일이 나왔거든요. 이제는 일본 최고의 가일이 등장할 시간. 지금 일본 최고라고 할 수 있죠. 네. 히고치 최근에 또 이제 플레이가 더 좋아졌어요. 잠깐 이거는 좀 볼 필요가 있네요. 문제의 매치업인가요 혹시? 이거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스네이크 아이즈인가요? 네, 스네이크 아이즈. 장기 가일이라고요? 그리고 같은 풀 승자죠. 펑크 선수가 고로우 선수 아까 나왔던 고로우 선수 상대로 승리해서 64강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히구치 그리고 스네이크 아이즈 맞네요. 가일과 장기 F인데 저는 네. 장기 F가 물론 지금 고평가를 받고 있는 건 맞지만 굳이 히구치 가일한테 장기 F를 고를 필요가 있느냐?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는 JP 상대로도 장기 F로 승리를 하는 선수라서 물론 가일이랑은 느낌이 좀 다르긴 합니다. 가일은 아니었잖아요. 저는 스네이크 아이즈가 원래 풍림률을 하거든요. 네. 여기서만큼 아쿠마를 골라야 된다고 봅니다. 아쿠마를 하다가도 몇 대 맞으면 다시 장기 F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얘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F보다는 이게 될까요? 상대 히구치인데 그 체력 차이 때문에 장기 F는 많이 맞아도 좀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캐릭터고 아쿠마는 많이 맞으면 그냥 죽습니다. 못 버텨요. 아 근데 히구치인데 장기라고요? 장기 F 거의 킬러일 텐데? 그래도 장기 F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의 선택이 중요한 상황이 됐고 히구치 선수는 가일입니다. 히구치는 가일 외에는 픽이 없어요. 네. 스네이크 아이즈가 과연 장기의 프로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인가? 보여줘야죠. 장기 F 갑니다. 너네들 이번 패치로 장기 F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고 있니? 내가 보여줄 거야. 사실 좀 그런 건 있어요.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가 예전에도 장기 F 플레이 할 때 여러 가지 좀 셋업 같은 걸 토너먼트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히구치 선수 상대로 그런 상황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가 사실 제일 걱정됩니다. 너희들 최근에 뭐 티어표 이런 거 장기 F S 플러스로 놓더라? 가일도 잡을 수 있거든? 내가 보여줄 거야. 뭐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 근데 가일은 네. 이게 전통적인 상성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가일과 일반적인 장기 F라도 사실은 장기 F가 좀 어렵다라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있는데 상세가 되는 게 뭐냐면 예. 둘 다 일반적이지 않아서 일단 그쵸. 상세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네. 이게 모든 게 상세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뭔가 특출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아마 히구치가 아닌 다른 가일이었다면은 그래도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저는 히구치가 아니었다면 네. 스네이크 아이즈의 우세를 점쳤겠지만 지금 이거 히구치 보세요 플레이를. 이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흐름인데요. 네. 이거를 스네이크 아이즈가 어떤 식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엔 히구치 선수는 뚫리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영원히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고요. 와. 근데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래 시간이 됐는데 한 대를 못 때렸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구치 아주 철옹성 같은 가일 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 일반적인 뭐 장기 F라면은 2레벨 SA를 모은 상태에서 네. 사실 그걸 안 쓰고 협박해서 이겨야 돼요. 쓰면은 거기서 다시 리셋되거든요. 한번 눕히는 게 어려울 겁니다. 네. 자, 데미지 주긴 했지만 같이 맞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임팩트로 밀어내고요. 예. 또 맞. 드디어 한번 기본기로 가드라도 시켜봅니다. 아 역가드니까 레리어트 안 나오네요. 강발이에요. 이거 바로 들어오잖아요.
콤보 욕심 없습니다. 그냥 밀어내고 싶어요, 히구치 선수. 붙는 거 자체가 어렵고 점프도 안 되고 패리로 받으면서 몸으로 미는 것도 안 되고 커먼! 아니죠, 커먼이지만 사실 상대를 밀어내고 있죠. 그렇죠, 저리가. 아,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스네이크 아이즈의 게이지가 뭐 쓴 거 같지도 않은데 없다는 거예요. 자, 데미지를 조금씩 주긴 합니다. 근데 게이지가 지금 히구치는 거의 뭐 풀이지 않습니까? 드라이브 게이지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히구치 선수. 만약에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라면 지금 두 번은 잡아야 되거든요. 잠깐. 중발. 강선 한번 내밀어주고 있는 스네이크 아이즈. 이거 몰라요 이제. 어, 이렇게 되면 이러면 한번 해볼 만하죠. 이러면 아닌가요? 아 잠깐. 커먼. 저리가. 임팩트. 10초, 8초 마무리. 히구치가 단단합니다. 어느새 SA 게이지 다시 모아서 바로 써주네요. 이게 우리가 예상했던 기본적인 매치업의 양상이 맞고요. 네.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스네이크 아이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쿠마였는데 아니었고 아니죠, 아니죠. 예, 장기 F 그대로 갑니다. 중간중간에 몸으로 밀면서 아예 기회가 없어 보이진 않았는데 아 이렇게 되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절망적인데요. 지금 대공이 기계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는 상대가 한두 번 정도로 현혹을 대줘야 되거든요. 어, 그래도 공점프로 거리 좀 많이 좁혔습니다. 아 좁힌 게 맞나요? 좁혔어요. 이 정도면 많이 좁혔고. 그래요. 자 구석으로. 어 구석 왔어요. 왔어요. 드디어 왔어요. 점프! 왔다 왔다. 퍼펙트 페리로 받아주고 점프 좋습니다. 아 이 다음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네, 이 다음 플레이가 있어야 돼요. 레리아트. 낚았죠. 아 이걸 또 점프를 퍼펙트 페리 뒤로 가. 다시 가. 네. 아, 진짜 많이 잡아주는데 스크류 다 피합니다 히구치 선수. 아직까진 괜찮아요. 또 가 구석 가. 아 근데 이번 라운드까지 스네이크 아이즈가 못 가져오면 가져올 수 있는 라운드가 없어요. 이번 라운드만은 스네이크 아이즈가 가져와야 돼. 제이브릭이 좋아요. 안돼 반응을 하면 안돼. 스네이크 아이즈 선수도 알고 있습니다. 바디팩트 받으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게 그냥 약간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라서 예. 아 히구치 선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2레벨 못 쓸 거다. 근데 방금 라운드를 못 가져온 거는 네. 이거는 더 기회가 없다는 뜻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방금 라운드처럼 좋은 분위기가 있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처음이었죠. 예. 네. 근데 또 지금 SA도 다 있는데다가 히구치가 와. 점프를 그러니까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만큼은 안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절대 허용을 안 하고 있네. 예. 스크류 파일 드라이버만 안 맞으면 이긴다. 뛰나 안 뛰나 확인했는데 또 뛰어요. 번아웃이에요. 번아웃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어 끝났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마무리! 결국엔 히구치 선수가 완벽하게 승리 가져갑니다. 장기 F를 요리하는 방법. 전 세계 최고의 장기 F라고 할 수 있는 스네이크 아이즈를 요리하는 방법. 장기 F 절망 편이었거든요. 진짜 절망 그 자체를 느꼈을 법한 히구치의 단단한 가이 플레이가 있었네요. 여유 있습니다 히구치 선수. 방금 첫 번째 세트를 패배한 다음에 스네이크 아이즈에게는 단 하나의 해결책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해결책이죠? 아쿠마를 골랐어야 했는데 아니 뭐 그 해결책을 네. 가져가지 못해서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 캐릭터를 바꿔보는 것도 사실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인데 뭐 어쩔 수 없죠. 네. 다음 경기 가치쿤이 나와서 준비하고 있군요. 그래서 WSYM 선수 신 선수라고 읽어야 될까요? 가치쿤 선수와
아 VWS 아예 네네 레드불 쿠미트 때 진짜 잘했던 친구죠. 맞습니다. 펑크도 보이고요. 렉스도 보이고요. 이곳은 드림액 달랐습니다. 저스틴 웡도 보이고요. 그러네요. 다 아는 얼굴들입니다. 오늘 토너먼트에 총 390명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선수들 중에 아는 선수들이 계속 보이고 있네요. 자, 카치쿤과 VWSIM입니다. 저 VWSIM 선수가 네. 굉장히 잘해서 레드불 쿠미테 때 저 이 경기는 모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좋은 플레이를 너무 많이 보여줘서 그리고 이제 MZ의 상징 에어팟 MZ 아니 다들 게임 네. 그 사운드 듣고 하는데 에어팟 끼우고 하잖아요. 뮤직 스파다. 네, VWSIM 선수는 게임 사운드 나의 에어팟은 에어팟으로 그 나의 자유를 꿈꾼다. 라시드 대 루크 가보죠. 가치쿤과 VWSIM입니다. 백티페리 장풍 트레이닝이 선수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안자 종발도 경계하면서 근데 VWSIM 선수가 처음 볼 때는 네. 약간 굉장히 공격적이었는데 뭔가 성장한 느낌. All right, gets the counter hit with the standing light punch. But a little too far away for that wind shot to actually combo. 강손으로 일단 밀고 들어가줬는데 가치쿤 선수가 너무 잘 받아주고 있네요. 다시 한번 유리 상황 만들어 봤고 안 되니까 바로 뒤로 빠지네요, 가치쿤. 네. 약발 확정이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밀고 들어가진 못했습니다. 네. 구석으로 미는 선택을 했는데 약손을 내밀어주고 있는 가치쿤이고요. 이호사로 바로 쓰죠, 이러면. 이러면은 다 막기는 좀 어렵고 잡기를 내어주는 것도 이제는 어렵다. 잡기 안 풀 수 있나요? 오, 그러나! 타이밍? 자리 바꿔주고요. 네. 기회 이러면은! 아, 이거 미스죠! 약손러시였는데 카운터로 들어갔던 것 같은데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커맨드가 잘못 나갔습니다. 방금은 사실 미스를 안 했으면 네. VWSIM 선수의 승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약손에서 SA1만 나갔어도 네, 퍼펙트 페리 밀고 그래서 게이지는 많이 들고 다음 라운드에 오긴 했는데 지금 상황도 나쁘지 않아요? 네 도망 강발 돌리고 샌드블라스트 넣어주고 있는 VWSIM 와 러쉬 잘 끊었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이 상당히 좋은 선수예요. 그러네요. 퍼니쉬 3대배 안 쓴다고요. 아낄 생각입니다. 경제 간다고요. 가능해 보입니다. 중발 잘 치고 들어왔어요. 경제는 살리고 있는 VWSIM. 게다가 지금 사우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이번 e스포츠 월드컵 웬만하면 가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네. 좀 꽤 멀죠. 잡기 자 이우사를 바로 펴주고 오호 퍼펙트 페리 완벽합니다. 이러면은 이우사르로 아무런 이득을 못 봤죠? 손해만 봤습니다. 게이지 예. 쓰고 상대한테 공격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라시드 입장에서는 지금 한참 더 때려야 돼가지고 네. VWSIM을 한 번만 찌르고 들어가면 마무리됩니다. 이거 맞습니다. 뭐 중손, 뭐 중발, 뭐 다 돼요. 모았는데 아, 양양약으로 반항해주는 가치쿤 이제 다시 게이지 돌아오고 네. 한 번 더 밀어내면은 이우사를 쓸 수 있는데 그냥 써줍니다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3레벨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아파요. 끝났습니다. 마무리죠. 근데 아마 다른 선택지가 많이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러서 맞췄어야 됐는데 네. 가치쿤이 움직일 만한 상황들을 예측을 했었어야 했죠. SA 쓴 거 판단은 뭐 잘못됐다고 하긴 어려워요. 이우사르가 그만큼 위협적이다. 맞습니다.
위퍼니시 성공 못했습니다. 근데 이우사르 대응이 생각보다 할 만한 게 그 타격을 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앞에서 뭔가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패리 눌러주면은 퍼펙트 패리가 자주 나오거든요. 일단은 거의 조금씩 밀고 있습니다. 같이 쿤 잡기 연결 풀차지 대공 완벽. 풀면서 상대의 잡기 풀기를 유도한다. 방금은 정세시였던 것 같은데 프레임 킬이 제대로 안 됐어요. 양약으로 일단 프레임, 유리 프레임 가져가면서 압박합니다. 예. 잡기. 이거 분위기 갑자기 가치꾼 쪽으로 많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유 있어 보이죠 움직임에? 아 이거 마무리 아닌가요? 슈퍼라시도키 약간 살짝 남았는데. 네. 기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던지고 충발 게이지가 있으니까 이거 스턴만 어떻게 한번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됐습니다. 이러면 스턴은 어렵다고 봐야죠. 그냥 사실 아까 전에 장풍을 모으는 순간 확인을 해서 S1레벨을 써버렸어야 되는데 체력 1루트 남은 상황에서는 좀 S1 선택하기가 쉽지 않죠. 예. 중선 한번 내밀어줬고 퍼펙트 패리로 일단 확정을 노려보면서 좀 가봤는데 그렇지 못했지만 여전히 가치쿤의 편입니다. 아 리커버리 드라이브 리버설 무적기가 있는데도 리커버리를 선택을 합니다. 네 확실히 밀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무적기 리스크가 좀 크니까요. 유사 이걸 넘겨야 되는데요. 큰 산이 앞에 있는데 이러면 확정 번아웃. 번아웃 시는 게 너무 뼈 아픈데요. 아 스턴을 내어주는데 마무리는 아니겠지만 이 다음 상황도 썩 좋지 않다. 셋업 상황이죠. 놓쳤지만 잡기 1레벨이 또 모여 있거든요. 가치쿤이요. 마무리입니다. 1레벨까지 쓸 필요가 없었고 가치쿤의 정말 좋은 플레이가 있었고요.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 같냐면 네. 첫 번째 라운드를 VWSIM 선수가 이겼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걸 놓치면서 뭔가 이렇게 가치쿤 같은 뭐 이미 뭐 다 해본 선수잖아요. 그렇죠. 캡콤 컵도 뭐 해, 뭐 우승도 해, 뭐 다 했대. 막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그죠, 다 있죠. 네, 프로도 하고 뭐 다 해본 선수라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줬을 때 가치쿤 선수가 요 친구 약간 흔들리고 있구만. 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약점을 좀 파고들 수 있는 그런 허점을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